아직 여름방학이지만 보충수업이다, 돌봄교실이다 해서 많은 학생들이 매일 학교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례 없는 폭염으로 야외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학교 현장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서산의 한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학교 테니스 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평상시에는 야외 코트에서 훈련하지만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우려해 실내로 훈련장을 옮겼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는 아이들이 호흡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런 시설이 있어서 학교 그 시설을 이용하고. 방학 기간 내내 운영되는 초등 돌봄 교실도 사정은 마찬가지. 예년 같으면 야외에서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올해는 교실에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창 뛰어놀 아이들이 교실에만 갇혀 있다 보니 선생님도 아이들도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에 있으니까 좀 답답해하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싶은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방학 중 보충 수업을 진행하는 각 고등학교도 올여름은 고통입니다. 이 학교의 경우 유례 없는 폭염으로 냉방을 강화하다 보니 지난달 전기요금이 전년보다 31% 늘었지만 학생들을 위해 에어컨을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나와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원하고 더 왔다 갔다 할 때는 힘든데 그래도 시원해서 공부하기도 좀 더 쾌적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폭염이 멈출 때까지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야외활동 자제를 요청하는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